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개항과 조선왕조 수도 한성의 전략적 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활동과 한성 부민의 외세 인식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으며 근대 한성의 도시화와 공간 변화의 특성을 서구 문물의 유입과 생활문화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개항기 개화의 도시 한성. 이번 수업에서는 개항과 한성의 변화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외세의 유입과 한성 부민의 인식, 그리고 갈등에 관해 학습하며 근대 도시계획과 공간 변화, 서구 문물의 유입과 한성의 풍경을 학습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권회복운동과 한성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개항과 한성.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19세기 후반 서세 동점의 물결과 조선 개항의 맥락을 논할 수 있다 이고요. 또 외세 공략의 중심지였던 수도 한성의 현실을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신미양요 당시 미국의 군함과 미군들의 모습입니다. 19세기 동아시아에 불어닥친 서세 동점의 물결은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를 뒤흔들면서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또한 서세 동점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서구의 충격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1866년에 프랑스가 프랑스 신부 사례에 대한 응징을 내걸고 강화도에 침입한 병인약유가 일어났습니다. 또 1871년에는 미국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을 불태운 사건에 책임을 물어 조선에 침략한 신미양요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미군이 침입해 왔을 때 조선의 군인들은 미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뒷면의 배경사진은 그때 사망한 조선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조선은 두 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긴 했지만 서구에 대한 위기감은 고조되어 갔습니다. 이번 차시 사전 질문입니다. 조선시대 한성부에는 외국인이 상주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개항 이전까지 외국인의 한성 거주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성부민은 외국인의 유입을 환영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개항 초기 서양인을 백면귀라 부르고 일본인들은 조선 여인의 피를 빨아 먹는다는 소문이 나는 등 두려움과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자, 조선은 이후에 이웃나라 일본의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1875년 일본 군함 운유호호가 조선 해양 측량을 핑계로 강화도에 불법 침투했습니다. 이에 당연히 조선은 폭격을 가하였고 양국군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내부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1876년 2월 3일, 양력으로는 2월 27일입니다. 일본과 조일소우조교, 곧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은 조선과 일본의 평등 관계와 조선의 자주국임을 규정했고 부산, 원산, 인천은 조선의 세계 항구를 개항한다는 조항, 그리고 일본인에 대한 취해법권 등을 규정했습니다. 당시에 여론의 반대가 심해서 옛날의 우호관계를 복원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이웃나라와의 옛 우호관계 회복을 명시함으로써 서양 오랑캐아우 조이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왼쪽 사진은 일본과의 강화도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이고요. 위의 사진은 조일수 조규의 조약 내용입니다. 개항 후에 조선을 둘러싼 국제 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이후 조선은 미국, 영국, 러시아 등과 다시 조약을 체결하고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었습니다. 한반도에는 조공체제에 기초한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가 작동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서구 세력과 함께 재배는 자본주의 세계 질서가 작동하면서 이원적으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1894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일본에게 패배한 이후에 조공체제에 기초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일본이 새로운 동아시아 강자로 등장했습니다. 개항 후 조선 사회는 커다란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요. 열강의 중축적 외압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와 종속을 강요당했습니다. 따라서 조선 사회는 근대화에 대한 노선과 외세에 대한 입장 차이를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어 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오군란, 갑신정변, 만민의 만민공동회 등으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인 한성 또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은 준비 없이 문호를 개방하고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간 외국인의 거주가 금지되었던 서울에는 낯선 나라의 국기가 휘날리고 각국 공관이 들어서고 거리에는 이방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또한 시장에는 진귀한 상품이 등장하고 새로운 낯선 종교와 문화 등이 유입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개항 이후 한성은 조선의 개화정책 추진의 중심 무대이자 침략적 기지를 구축하려는 외세의 공략이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정부의 근대화 정책과 외세의 침략적 행보는 서울의 근대적 도시화를 추동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개항 후 조선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맞서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탈이 집중된 서울은 열강의 압력과 왕조말의 체제 모순을 짊어진 채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련을 겪으면서 근대로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서울 주민들은 많은 혼란과 고통을 겪으면서 시련의 시대를 지나가야 했습니다.